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너무 좋은 기회로 포트폴리오 영상을 찍게 된 대구에서 활동 중인 PD 이선현입니다. 기획자라는 업이 사실 수도권엔 되게 많은데 대구 지역에는 기획으로만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PD라는 역할은 쉽게 말해서 공연을 제작하거나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 즉 예산을 만드는 역할에서부터 이제 대관을 하거나 또 공연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을 캐스팅하는 역할, 그리고 공연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출가와 또 예술인들, 그리고 여러 타 업체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자입니다. 팀 이어보리는 대구에서 활동 중인 연극 쪽의 예술인 청년들과 함께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릴 때 너무나도 친숙하게 배워왔던 전래 동화를 현대극으로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아동들이 자라나면서 좋은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도록 만든 입체 낭독극이었습니다. 현재 연극 쪽에서 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축제나 행사에 들어가는 킬링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머시브 연극이라는 분야를 좀 더 특화시켜서 저만의 콘텐츠로 만들고 싶고 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나면 대구에는 현재까지는 없는 유일한 예술인을 위한 기획사를 차리는 게 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 아이유의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눈을 감고 걸어도 나는 맞는 길만 고르지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것처럼 앞으로 제가 가려는 길이 굉장히 맞는 길일 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신 여러 예술인 분들께서는 기획 일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안녕.